배고파. 그쵸, 배고파져요, 이때. 중산간의 평화로운 한 마을, 이곳에 금방이라도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샘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요정은 바로 좌선생 접니다. 어느 목욕탕이에요? 리포터님. 예. 지금 씻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요, 왜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 시원해. 물놀이 계속하면 안 되는가? 아, 대말귀시다. 그러면 저쪽으로. 아, 위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나 봐요.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이곳은 마을의 유래가 서린 용천수인데요. 물맛 한번 볼까요? 아, 어우, 맛있다. 정말 살기 좋은 이 동네 유수암. 사계절 내내 절산에서 흐르는 이 물이 있다고 해서 그 언덕이 있다고 해서 유수암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한 승려분께서 이 샘을 발견하고 그 주위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됐다고 해요. 오늘 이 곳곳, 맛있는 곳, 그리고 재밌는 곳, 재밌는 즐길거리 곳곳을 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선생. 자, 출발할게요. 오늘은 농촌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숲속에 작은 쉼터가 있는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유수암 마을은 일명 녹구매로 불리는 형제봉과 함께 무한자나무와 흑나무 군락지가 있어 천혜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유수암의 먹거리를 찾아 출발해볼까요? 오늘도 역시 유수암입니다. 유수암. 이 애월읍 이 중산간 지대에 있는데 요즘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너무 이뻐 여기. 너무 좋아. 산책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 곳에서 먹는 오늘은 건강한 밥상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짜잔. 두둥. 여기 지금 농부의 밥상. 이게 농민 밥상, 농부의 밥상이라고 해서 제가 시켜봤는데요. 고기가 없지만 제가 지금 업텐션이 되는 게 반찬 하나하나 덕분식스럽다 진짜. 정성 가득한 반찬과 갈치국까지 참 먹은 집스럽죠. 이게 오늘은 갈치국이 나왔고 내일은 뭐 좁쌀뼈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국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장님 오막하세요. 매일 다른 반찬과 국이 나온다니 럭키박스가 따로 없죠. 더 대단한 건 파김치만 봐도 딱 알아. 연한 그런 파김치를 이렇게 담가주셔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좀 좋은 파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파김치 담갔다는 거거든요. 아, 저거 밥 한 그릇인데. 연하고 달달하니.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저 만두콩 같은데. 오.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제주도에서는 돈백콩이라고 한대요. 돈백콩. 와, 유수암 길거리에 주렁주렁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팥 삶은 것 같아요. 팥. 그리고 우리 또 쌈. 신났네 이제. 아유 호박잎. 잠깐. 멸젓. 멸젓 탁 얹고. 뭘 넣을까? 마롱자나 탁. 이런 거 잘라. 아 이거 먹을 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정석과 이게 보자기 이렇게 탁 싸듯이 이렇게 탁. 이 채소들은 전부 식당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인데요. 요즘 채소값도 엄청 올랐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좋더라고요. 그러게 요즘 비싸죠. 자, 그러면 이게 채소가 이게 어느 정도 남았는데 좀 제가 좀 이 채소에는 그게 또 어울리잖아. 비빔밥 싹 비벼가지고 딱 먹을게요. 딱 비비면서 우리 또 사장님 좀 얘기 좀 들으면서 해야 되겠어. 자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나 원하는 거 그거 좀 안 되게. 안 줬어 안 줬어. 밥도 너무 좋아, 이 잡곡밥. 이 야채들이, 채소들이 너무 좋아. 아, 다 밭이 거. 다 밭이 거. 아, 다 우영 밭이 거. 우영 밭에 다 송키. 참기름 착 먹어가지고. 저거죠, 진짜. 우리 저 자랑 한번 해줬어. 우리 밥상은 이런 밥상이요, 해가지고.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놓은 거.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집이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대로 내놨다. 아니, 진짜 이거 딱 보나. 지금 내가 웬만하면 반찬을 내가 먹방 인생 하지만 10년 정도 했는데 반찬으로만 이렇게 먹방을 한 것도 처음 같아.
그리고 반찬을 지금 싹 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처음 같아. 먹는 걸 지켜보시던 우리 사장님, 제가 너무 잘 먹어서인지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뿌듯하시겠다 정말. 그러게요. 먹는 게 아까워. 먹는 게 아까워. 모롱모롱 먹었다. 모롱모롱 먹으면 이게 제주도 엄마들이 하는 표현이요. 아유 잘도 아까워. 모롱모롱 먹었죠. 모롱모롱 먹는데. 난 다음에 이거 비빔밥 먹으려 말했구나. 오면 오면 손님들이 다 밥 먹다가 이거 달라고 밥 비벼서. 밥상이 매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매일 달라. 가을에는 또 특별한 또 이런 반찬들이 있나? 어떤 거 이렇게 어떤 거? 뭐 이를테면 뭐 감자. 감자. 감자 조림. 안 그러면 가을에 또 감자 조림. 여기가 또 감자 또 잘 납니까? 유수한 감자 좋지. 유수한 감자가 좋아. 완전 맛있어. 어. 맛있다는 그 감자 먹으러 또 와야 돼. 다 먹어. 제주도 말로 문짝 다 먹어버렸다. 문짝 먹어버렸다. 문짝 먹어버렸다. 아이고 고마워. 어머니 근데 나가 조금 부족해. 부족해가지고 손기강 해오제. 어머니 받들어가지고 내가 좀 따당 과당 먹어도 됩니까? 얼마를 내려고 그러세요? 받들어가지고 송기, 제주도 말로 송기 채소, 우영 밭에 있는 채소. 손길을 좀 따다가 가져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유수함의 건강한 밥상이었습니다. 짜잔, 이곳이 바로 사장님의 텃밭인데요. 유수함 농가 체험 왔어요. 연한. 오 상추. 상추도 뜯어 먹는 거죠. 어 연해. 이건 우리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유채나물 같은 느낌이 나네. 우리 어릴 때 그 풍소의 모험처럼 우리 또 탐험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제주도의 유채꽃 난 거에 그 줄기를 탁 따먹으면 이런 맛이 나. 여기는 또 실한데요. 물에 논비. 아 근데 너무 어린 물을 따버렸네. 우리 어머니도 깍두기 해야 되는데. 유수함의 건강한 농부 밥상으로 배를 채우고 이번엔 마을 탐방에 나섰는데요. 발길이 멈춘 이곳은 옛 배움의 터전인 금덕풍교입니다. 1992년 장전 초등학교와 통합되면서 폐교 후 캠핑장으로 이용되다가 지금은 마을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데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 운동장에 관역도 보이고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또 조아 선생입니다. 아하. 야, 농장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키도 엄청 크고. 감독님이세요, 감독님. 무슨 감독님이시냐. 자, 뒤에 보시면 저렇게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표 국기. 국궁. 아니죠. 네, 아니죠. 양궁. 양궁. 엄연히 또 국궁과 또 양궁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좀 소개 좀 착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학생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손혜진입니다. 아. 네, 제주도에서 이제 양궁을 이제 조금 클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학생 클럽 선수가 학교 운동부 학생들과 맞대어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네, 전국 최초로 네 했습니다. 아, 이게 클럽에서 활동하는 아이가 운동만 하는 애들을 이겨가지고 은메달.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또 올해도 또 은메달을 따가지고 네, 좀 전국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좀 제주도에서도 이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진학 걱정 없이 운동을 쭉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그 수많은 우리 또 체육 관계자분들 우리 제주 양궁 사랑해 주시고 지금 부럭부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훌륭한 지도자분도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좀 집중력이 좀 있거든요. 좀 힘도 좀 있고. 이 자세가 이미 어디서 양궁을 한번 배워보신 듯한 포즈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좀 저희 한번 또, 해볼까요? 네네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네. 저희 또 선수가 대기하고 있으니 같이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에이 저기 선수는 좀 너무 연령이 좀 이렇게 아니 한번 네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네. 고! 실력 한번 볼까요? 여기가 눈이고요. 여기가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른손을 턱 밑에 당겨서 오른손 턱 밑에 네, 좋아요. 허, 야, 바로 올림픽 나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지금 갑자기 지금 금메달이 앞에 보였어요.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전으로 바로. 네. 네. 이렇게 해서 호기롭게 양궁클럽 선수들과 겨뤄보게 됐는데요. 그럼 오늘의 경쟁자를 소개합니다. 너무 쉬운 상대라. 아 제가요? 일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 못 쏘는 한이 있어도 못 쏘는 한이 있어도 걸등은 안 합니다. 먼저 양옆에 선수들이 활살을 쏘고 이번엔 저도 도전! 신중하게 활시위를 당겼는데요. 야 가운데 딱 적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엑스킬! 저의 뜻밖의 실력에 아이들이 꽤 당황한 듯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계속해서 활을 쐈습니다. 모두 6발의 슈팅이 끝내고 이제 점수를 알아볼까요? 야, 59점 쏘고 돌려 그러면 안 되잖아. 아, 60점 만점에? 60점 만점에? 야, 그래도 우리 삼촌 괜찮은 게 잘 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우 잘 쏘셨어.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그러게요. 만점 쐈어. 만점, 우와. 만점 쐈어. 정말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메달을 일단 다 휩쓸고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요 올림픽 금메달 따서 군면제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화이팅! 사시사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유수암 마을.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유수암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세요.